안녕하세요. 카이스트과학과 김현입니다. AI for Structure Based Virtual Screening의 일곱 번째 강의 주제는 Generalization 그리고 데이터 바이어스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 CNN, GCN,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한 방법들이 다들 어떤 Generalization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언급을 했고, 그게 이러한 Generalization이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거의 오리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데이터 관점에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모델의 Generalization Ability가 뭐냐,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Generalization Ability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DUDEset 그리고 PDB Bind 각각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바이어스가 있었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각각의 보고된 논문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버추얼 스크리닝에 이 언바이어스된 데이터셋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이제 최근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때 새로운 인풋에 대해서도 잘 워킹하는, 이거 이미 트레이닝에 활용했던 데이터만큼 잘 워킹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Generalization Ability가 높은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Generalization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트레이닝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차이는 이렇게 예측한 값, 그 다음 이제 트레이닝 할때 실제 그 true 값 차이에 리그레시 같은 경우에는 L2 로스 혹은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에러가 충분히 작은 이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셋, 결국은 이제 테스트셋이겠죠. 새로운 테스트셋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그 차이가 작으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좋다, 이게 크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말하자면은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의 정도는 이 트레이닝 셋에서의 에러와 테스트 셋에서의 에러, 이두 개의 에러의 차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는가, 리그레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정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데이터 모델링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이 알고리즘의 파라메타가 충분히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언더피팅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오버피팅은 이 모델에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러너블 파라메터가 굉장히 많은 반면, 데이터가 적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에러는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이 사이에 있는 값을 틀릴 수 있는 전형적인 오버피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적절한 데이터 사이즈에 맞는 적절한 모델 커패시티를 활용했을 때 지금과 같이 트레이닝 에러도 적고 이런 언신 데이터에 대한 예측 에러, 즉 테스트 에러도 적은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예제로 봤을 때 언더피팅, 그다음에 오버피팅, 적절한 피팅 결과가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데이터셋이 있을 때 언더핏은 너무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단순화시키는 거고, 오버핏은 모든 데이터들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왜곡된 디시전 바운더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커패시티의 모델을 가지고 학습했을 때는 지금처럼 몇 개의 데이터에서는 맞지 않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잘 맞춰주는 형태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버핏이냐 아니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잘 스플릿해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고, 트레이닝 셋은 이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이 충분히 줄어들게끔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학습의 진행 정도라고 이제 봤을 때 에러가 충분히 적게끔 만들 수 있겠죠. 이제 트레이닝 셋에 대한 에러가 적다고만 해서 항상 성능이 좋으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에러가 줄어들지만
여기는 이제 언더핏 리젠이죠. 줄어들지만 어느 이상 트레이닝 에러가 줄어든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에 적용시켰을 때 오히려 에러가 다시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버핏 리전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테스트의 에러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 충분히 줄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이제 적절하게 피팅이 됐다라고 하게 되고, 뭐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오버피팅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테스트 셋에 대한 에러와 트레이닝 셋에 대한 에러의 차이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오버핏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버핏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충분한 데이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델의 커패시티에 따라서 오버핏이나 언더핏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델의 커패시티가 뭐냐? 이 커패시티는 이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학습해야 하는 파라메타, 그러니까 언노운 파라메타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두 개의 포인트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변수가 두 개이면은 잘 맞출 수 있죠. 그렇지만 변수가 세 개이면은 무한히 많은 솔루션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변수 세 개가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가 피팅해서 맞춰야 되는 파라메타가 될 텐데요. 이건 이제 리니어한 경우에 그렇고, 이 머신러닝 것처럼 이제 논리니한 피팅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모델의 커패시티가 굉장히 크다, 예를 들면 히든 레어가 굉장히 많다, 근데 그에 반면에 우리 갖고 있는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하면은 모델의 플렉시빌리티가 너무 높아서 혹은 이제 모델의 커패시티가 너무 높아서 오버핏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든 레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이제 언더핏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의 커패시티에 따라서도 그 언더핏, 오버핏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커패시티를 택하는 게 이 문제의 컴플렉스에 따라서 적절한 커패시티를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옵티멀 커패시티를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늘려도 당연히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줄일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이제 이런 바이오 실험에서는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으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뭐 그 과정 자체가 힘들고, 계산으로부터 이제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이제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을 레이블링 하는데도 당연히 이제 굉장히 큰 노동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데이터의 리소스는 굉장히 적죠. 그러면 얼마나 이 바이오, 특히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바인딩 오퍼넌트 예측 측면에서 데이터가 적으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딥러닝이 굉장히 발전한 분야, 이미지나 랭귀지 분야에서의 데이터셋과 비교해보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대략 오더가 이제 1400만 개 정도가 되고요. 랭귀지에 대해서는 50만 개, 3500만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반면에 단백질 리간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게 실험으로 검증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2000 개 정도밖에 안 되고, 베이스 같은 특정 단백질로 추리고 나면은 데이터 숫자가 이제 훨씬 더 작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데이터 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고, 이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오버피팅을 하지 않고 문제를 잘 푸느냐 하는 게 이제 이 분야의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적은 데이터가 어떤 문제를 실제로 일으키느냐. 예를 들면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 같은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out of data의 문제에서 익스트라폴레이션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익스트라폴레이션이 실제 커브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 모델은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돼서 이 적절하게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디시즌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디시즌 바운더리를 그렸을 때도 이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에러는 굉장히 작게 되는데, 내가 맞춰야 되는 게 여기나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리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디시즌 바운드에 따르면은 얘는 이건 빨간색에 속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새로운 인풋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디시즌 바운드에 따르면은 얘는 검정색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언시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가 검정색에 속하는지 빨간색에 속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언시인 데이터에 대해서 소위 이제 오버 컨피던스가 일어난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오버 컨피던스의 하나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예를 들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 이미지 챌린지 넷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개 고양이 사진을 이제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이 개의 사진들은 다 이런 녹색 잔디밭 위에 존재하고 있고, 고양이 사진들은 이런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만 있다고 쳐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바라는 거는 고양이에 대한 피처와 개에 대한 피처를 학습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잔디밭에 있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개라고 볼수 있고, 바닷가에 있으면 고양이라고 분류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다른 데이터의 인트린직한 바이어스를 학습함으로써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한 에러를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피팅 혹은 오버컨피던스의 하나의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바이어스된 패턴을 찾아내서 트레이닝 셋의 로스를 엄청나게 줄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어떤 예라고 할수 있고요. 이걸 좀더 이제 도식화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적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들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디시전 바운드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데이터셋이 적게 되면은 이두 개의 트레이닝 셋에 대한 에러를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는 되게 굉장히 다양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디시전 바운더리들이 다 동일한 트레이닝 셋, 아주 작은 트레이닝 셋의 에러를 주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각각의 디시전 바운더리들이 언시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를 줄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새로운 인풋이라고 했을 때이 디시즌 바운드를 결정하게 되면 얘는 파란색이 되고, 이 디시즌 바운드를 쓰게 되면 이 노란색 새로운 인풋은 빨간색이 되는 거죠. 트레이닝 에러는 이 모든 모델들이 다 굉장히 작지만, 예측을 할 때는 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각각이 다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오버 컨피던스, 오버 피팅이 하나의 예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버추얼 스크린에 활용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데이터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데이터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형식의 어떤 그 리미티드 데이터 프로블럼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듀드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듀드셋은 주로 이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9년에 발표된 플러스원에 발표된 이 논문에 대해서는 듀드셋이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히든 바이어스가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히든 바이어스가 있고, 이 히든 바이어스가 이 딥러닝의 미스리딩 퍼포먼스를 이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좀더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람들이 활용했던 모델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리뷰를 했던 CNN 방법입니다. 아톰랩과 같은 CNN 방법을 활용했고, 이 바인딩 사이트의 구조를 받아와서 복셀라이제이션 하게 되고, 여러 번의 이제 이 컨볼루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측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싱글 타겟 CNN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듀드셋에 있는 102개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테인의 학습을 진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타겟에 대해서 데이터를 반반 나눠서 하나는 트레이닝 셋, 하나는 테스트 셋에 활용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의 프로테인, 102개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학습하고 예측하는 멀티 타겟 CNN 모델을 만들었죠. 이 멀티 타겟 CNN 모델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측 모델과 좀더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해봤고, 첫 번째, 이런 싱글 타겟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어떤 바이어스가 있나 살펴본 건데,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리간드와
이 프로테인이 결합되어 있는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예측한 모델과 이 리셉터를 버리고 리간드만 가지고 예측을 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말하자면 리간드 베이스드 버추얼 스크리닝 같은 건데 이 프로테인을 떼버리고 리간드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예측된 스코어가 이 컴플렉스와 리간드 온리 이 두 개의 예측된 값들의 콜레이션 값이 0.99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R스퀘어가 0.99인 굉장히 높은 콜레이션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 모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리간드와 프로테인 사이의 인터랙션을 그 피처를 학습해서 예측을 한다고 이제 바랬지만 실제로는 리간드만 가지고 프로테인을 떼버리고 그 인터랙션을 보는 게 아니라 리간드의 구조만 가지고도 동일한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더라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각각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그 리간드 온리와 컴플렉스에 대해서 예측한 AOC 값을 보여준 건데 거의 똑같은 값을 보여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게 이제 의문이 될 텐데요. 이건 이제 싱글 프로테인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멀티 타겟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했을 때도 이 컴플렉스 구조를 가지고 했을 때랑 이 타겟에 상관없이 다 섞어 놓고 리간드 온리로 했을 때랑 거의 이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에버리지 값이 꽤 높고 그것들의 분포도 컴플렉스랑 리간드 온리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결국은 데이터셋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분석하는 데이터셋의 바이어스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액티브 컴파운드들의 시밀러리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널로그 바이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각각의 타겟에 대해서 액티브라고 했던 이 컴파운드들이 분석해 보니까 서로 스캐폴드가 굉장히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토폴로지컬 피처가 이제 비슷할 거고 이 비슷한 피처를 비슷하게 얻어냈기 때문에 이 피처만 보고도 리간드의 피처만 보고도 얘는 액티브하다. 이 얘네들의 시뮬레이티가 토폴로지컬 시뮬레이티가 다르면은 얘네들은 자동으로 그냥 인액티브하다고 어사인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바이어스의 오리진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디코이도 문제다. 이 디코이를 프리퍼레이션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스캐폴드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핑거프린트 기반의 타니모토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징크에서 랜덤하게 골라낸 이 분자들 셋 중에서 시뮬레이터가 비슷한 75%는 제거하고 남아있는 디스시뮬한 컴포넌트 25%를 디코이로 활용했고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액티브와 인액티브 이 디코이를 실제 바인딩 오퍼레이터랑 상관없이 시뮬레이터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데이터 인트린직한 데이터 바이어스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머신러닝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결국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 개와 고양이에서 나오는 이런 인트린식한 바이어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잔디밭과 해변만 보고도 개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인터랙션을 학습하다기보다는 이 리간드들의 어떤 시뮬러리티, 디스시뮬러리티를 보고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예가 아닌가 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리그레이션에 많이 활용했던 PDB 바인드에 들어있는 인트린직한 바이어스에 대한 것인데요. 이 논문의 제목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20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프로테인 리간드 인터랙션을 예측하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프리딕팅을 하는가 혹은 예측한다고 프리텐딩을 하는가 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볼드하게 제목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프리딕팅 하는가 혹은 프리텐딩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GCN 모델을 활용했고요. 이름을 Atom Convolution Neural Network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Graph Convolution Network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 컴플렉스에 대한 GCN을 하고, 프로테인에 대한 바인딩 구조 사이트에 대한 GCN을 하고, 리그안드에 대한 GCN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어떤 피처를 얻게 되고, 그 얻어진 피처에서, 그 다음 컴플렉스에서 이 프로테인 온리, 리그안드 온리 이 피처들을 빼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델타 G 값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프로테인과 리그안드에 대한 어떤 숨어있는 바이스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활용한 그 모델은, 아키텍처는 딥캠, 그 포텐셜 넷에 활용했던 그 딥캠의 모델을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바이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테인 온리, 리그안드 온리 만들게 되는데요.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프로테인 온리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프로테인과 리그안드 사이 인터랙션을 봐야 되는데, 프로테인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 거죠. 프로테인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우리가 실험으로 얻은 PDB 바인딩에 들어있는 프로테인과 리그안드 사이의 바인딩 오퍼런티, 바인딩 프리 에너지를 레이블링해서 이제 학습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프로테인만 가지고 이 리그안드가 프로테인에 얼마나 잘 인터랙션 하는가를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테인에 대한 컨볼루션을, GCN을 두 가지 형태로 하게 됩니다.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이 애톰에 대한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 두 개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이로부터 이제 바인딩 오퍼런티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예를 들면은 되게 단순하게 넘버 오브 애톰과 바인딩 에너지 사이의 관계, 아무래도 이제 애톰 숫자가 많아지면은 바인딩 할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아지니까 이것들의 서메이션이 바인딩 오퍼런티를 높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굉장히 트리비얼한 형태의 어떤 콜레이션이 등장할 텐데, 그러한 콜레이션 없애기 위해서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바인딩 오퍼런티를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차이로부터 바인딩 오퍼런티를 예측한 거죠. 비슷한 동일한 스트레티지로 리그안드 온리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프로테인을 제거하고 리그안드만 가지고 애토믹 컴플레이션을 인디펜던트하게 수행하고, 그 차이로부터 다시 이제 이 프로테인과 리그안드의 바인딩 오퍼런티에 되어 있는 이 실험값을 레이블링해서 양투로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 프로테인 언론, 리그안드 언론 모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리그네션은 PDB 바인더를 썼고, 듀드는 이제 클래스피케이션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PDB 바인더 셋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셋이 있죠. 코어랑 리파인드, 제너럴 셋이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랜덤하게 스플리팅 한 건데, 코어 내에서 랜덤 스플리팅을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반은 트레이닝을 하고 반은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리파인드 셋에 대해서 랜덤 스플리팅을 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 제너럴 셋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테스트는 세 가지 모델을 각각 활용하는데, 컴플렉스에 대한 거, 리그안드 언론, 프로테인 언론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했고, 각각의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제 R스퀘어 값을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코어 셋의 데이터가 제일 작죠. 이전 페이지에 보시면은 코어 셋은 195개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스몰 데이터 프로블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R스퀘어 값이 어떤 형태의 모델이든 간에 굉장히 낮은 값을 주게 됩니다. 데이터가 작으니까 아마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 높은 에러를 줄 거고, 이건 이제 언더피팅에 가까운 결과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게 언더피팅인지 오버피팅인지는 확실히 이 결과에 맞서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학습이 잘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리파인 셋과 제너럴 셋은 상대적으로 코어 셋보다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R스퀘어 값도 이제 꽤 높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바인딩 컴플렉스를 사용하나 리그안드 언론을 쓰나 프로테인 언론을 쓰나 다 이제 꽤 비슷한 값의 높은 R스퀘어 값을 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파인 셋이든 제너럴 셋이든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인터랙션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트루 데이터 값도 이 인터랙션 된 바인딩 오퍼런티인데, 프로테인만 보고서
어떻게 이 바인딩 오퍼넌트를 예측하는가 하는 게 이제 웃기죠. 웃기는 문제인데 그렇게 했을 때도 높은 스코어의 콜레이션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피직스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리그한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 이번에는 리파인셋과 제너럴셋에 대해서 각각 학습한 걸 가지고 코어셋에 이제 적용을 시킨 거고 그때도 세 가지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R스퀘어 값은 리파인셋만 활용한 거 활용해서 트레이닝 테스트, 제너럴셋만 가지고 트레이닝 테스트 한 것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리간드 언론과 프로테인 언론이 컴플렉스 구조만큼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심지어 여기서는 리간드 언론만 한 게 더 높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결국은 데이터 바이어스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이 인터랙션을 보는 게 아니라 리간드에 어떤 숨어있는 피처 혹은 프로테인에 숨어있는 피처를 이제 보고서 찾아냈다는 학습을 했다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데이터 바이어스가 있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프로테인을 기반으로 스캐폴드 베이스로 이제 이 스플리팅을 한 거랑 시퀀스의 시뮬리티 기반으로 스플리팅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랜덤하게 섞은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비교를 해봤고 각각의 셋에 대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했을 때 여전히 이제 코어 셋의 성적이 제일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리파인과 제너럴 셋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성적인데 랜덤한 거에 비해서 스캐폴드 기반으로 스플리팅 한 거랑 시퀀스 기반으로 스플리팅 한 게 시스테매틱하게 이 콜레이션 값이 줄어들더라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시퀀스 단백질의 시퀀스 기반에 어떤 숨어있는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를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비슷하게 이 비슷한 결과로 이제 리간드 언론을 가지고 이제 했을 때도 똑같이 이제 이런 형태의 이건 이제 프로테인 언론을 가지고 이제 한 거고 이건 리간드 언론을 가지고 이렇게 단백질의 스캐폴드와 시퀀스 기반으로 스플리팅했을 때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콜레이션 값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리간드 언론 같은 경우에는 리간드 베이스드 스크리닝과 이제 보처 스크리닝과 이제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프로테인만 가지고 했을 때도 이런 형태로 이제 콜레이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마 이 프로테인 구조에 따라서 실험으로 얻은 이 컴파운드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스캐폴드별로 클러스터링이 일어났고 그 클러스터링에 대한 것들이 이 프로테인의 바이어스를 통해서 어떤 메모라이제이션 같은 형태의 오버핏이 일어나지 않나, 않았나 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이제 리포트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논문도 이제 나왔는데요. 어떻게 그러면은 버추얼 스크리닝을 위해서 언바이어스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고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제 LITPCBA라고 명명한 어떤 데이터셋입니다.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논문이 이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Unbiased Dataset for Machine Learning and Virtual Screening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제안을 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두드셋 혹은 MUB 뭐 PDB 바인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어스가 걸려 있다 보니까 바이어스 있으니까 이러한 바이어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언바이어스된 데이터셋을 프리퍼레이션 했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프리퍼레이션 했나 하는 그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사람들은 액티브든 인액티브든 다 이제 실험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험값을 기준으로 했고 그때 이 실험 값은 퍼캠의 바이오 에세이 값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퍼캠에서 테스트한 서브스턴스가 최소한 이제 만개 이상 된 것들 각 타겟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서브스턴스가 액티브하다고 알려져 있는 서브스턴스가 너무 적으면은 그 운으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개 이상 된 것들을 이제
얻게 됐고, 케미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도즈 리스판스, 그리고 이제 이 컴파운드들이 싱글 타겟을 하는 것들, 그리고 프로테인을 타겟하는 것들 등등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우선 이제 데이터를 하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클리닝 작업은 예를 들면 인오버닉 컴파운드들을 제거하고 폴스 포지티브를 제거하고 너무나게 등장하는 히터들을 제거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SA 아티팩트들을 조사해서 이제 없애게 됩니다. 없애게 되고 그다음 이제 어떤 몰레큘러 프로퍼티들이 굉장히 익스트림한 것들 예를 들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든지 초화지가 굉장히 뭐 특이하게 크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데이터에 어떤 바이어스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에 구조가 있는 것들을 다시 이제 셀렉션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코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바인딩 사이트가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제 얻는 이유가 말하자면 이제 아티팩트나 언유저얼 컴파운드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스크리닝 하는 그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클린드 된이 타겟 셋에 대해서 2D 시뮬러리티, 3D 쉐입 시뮬러리티, 뭐 리건드 베이스드 시뮬러리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럭처 베이스드 도킹을 이용한 스트럭처 베이스드 버추얼 스크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구조적인 어떤 바이아스를 없애기 위해서 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리가 액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시뮬러리티, 스캐폴드 기반의 시뮬러리티가 굉장히 높더라. 이런 것들이 두드셋에서 봤던 어떤 애널로그 바이어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거고, 마찬가지로 인액티브도 시뮬러리티가 높은 것들이 인액티브로 알려져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분들이 직접 이제 버추얼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없앴고요. 그다음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이 퍼포먼스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통과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ROC나 Bad ROC, Enrichment Factor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좀더 이제 언바이어싱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 액티브와 인액티브 사이의 그힛 레이쇼가 실제 우리가 이제 랜덤한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새로운 뉴 타겟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어떤 내추럴한 힛 레이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데이터셋을 골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떤 현실적인 버추얼 스크리닝 시나리오에 맞는 케미컬 라이브러리를 이 트레이닝에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까 같처럼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까지 수행해서 이힌 레이트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듀드나 MUB 같은 경우에는 뭐 듀드 같은 경우에는 힌 레이셔가 예를 들면은 2, 3%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힛 레이쇼가 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가 내추럴한 것보다 인액티브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힛 레이쇼가 높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버추얼 스크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10개의 프로테인 타겟을 이제 10개를 이제 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우리가 보고하고 있는 0.1%, 0.2% 안에 힌 레이쇼와 이제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이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고 MU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이제 고르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 액티브하다라고 하는 그 컴파운드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듀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이 포텐시 값은 PRC50, PEC50, PKI, PKD 등 기준을 했고요. 듀드셋은 꽤 높은 값에 이제 몰려 있는 반면에 LIT, PCBA 이분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분포가 이 정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액티브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5 이상, 6 이상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꽤 낮은 포텐셜을 보이는 것들도 액티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듀드셋 혹은 이제 PDB 바인드가 인트린식한 바이어스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테인 시퀀스 혹은 프로테인 클래스에 따른 바이어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리간드의 액티브가 서로 비슷하다거나 혹은 이제 인액티브한 것들이 액티브와 너무 다르다거나 하는 형태의 어떤 그 스캐폴드 기반의 시뮬러리티에 의한 인트린직한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데이터 바이어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케미컬 스페이스를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인딩 어퍼넷티를 측정하는 실험은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죠.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커버하기 힘들고, 특히 이 프로테인의 스페이스와 그다음에 케미컬 스페이스의 종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둘을 조합한 그런 형태의 어떤 케미컬 스페이스를 골고루 커버하는 실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겠죠. 우리는 아무래도 엄청나게 큰 케미컬 스페이스성에서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소수 부분들을 보게 되고, 특히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위해서 실험한다기보다는 실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한 것들이 많고, 그 실제 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시대에 인기 있는 타겟들, 많이 알려져 있는 타겟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논문에 보고된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이 구조들도 뭐 단백질의 종류들이나 구조들도 이제 한쪽 방향으로 많이 쏠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바이어스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인트린직한 바이어스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어떤 뭐 피직스 베이스드 방법, 도킹이나 MD보다 더 성능이 좋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다 오버피팅 되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는 확신보다는 의심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이런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을까?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오버피팅 이슈를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우리의 이제 질문이 될 것이고요.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어플리케이션,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 필드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알고리즘 레벨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베이지안 러닝을 쓴다든지, 혹은 이제 뭐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쓴다든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쓴다든지 등등 이제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우리가 이제 커버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아키텍처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 그 논의할 때, 제너라이션 어빌리티에서 논의할 때그 모델의 커패시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옵티멀 커패시티, 데이터 크기에 맞는 옵티멀 커패시티를 썼을 때 적절한 그 제너레이션 어빌리티를 보여주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적절한 그 커패시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넘버로 파라미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델의 아키텍처에서 결정될 수 있는데, 이 어떻게 적절한 모델,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뭐 프로테인 리간드 인터랙션 의 타입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택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넘버 오브 파라미터 숫자를 줄이고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제너레이션 어빌리티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